이제 이번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반도체 중국의 이제까지 반도체 굴기 이런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부정적인 뭐 이론이 있고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편 사이드에서는 아니다. 우리 이번에 한일전 그 반도체 소재 문제 일어났을 때처럼 기술 자립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총력전을 펼쳐가지고 뭔가 대안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도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 반도체 부분을 뭐 자력으로 뭐 키우든 어쨌든 뭐 뭔가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냐. 이 양쪽의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이 이 문제를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미국과의 관계 문제를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걸다 들어줘도 어차피 중국을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바하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4G 시대, 지금 시대에는 미국이 강자다. 왜냐면 반도체, 지금 반도체 2.0 시대잖아요. 지금. 반도체 2.0 시대는 미국이 왕자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2.0 시대를 뛰어넘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의 이런 공격에 영원히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반도체가 2.0 시대에 머물 거 아니잖아. 우리는 아예 이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봉황열반. 열반에 든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 같은데. 예, 그것도 죽는 각오로, 아. 凤凰涅槃 이런 말이 있는데, 죽는 각오로 반도체 3.0으로 아예 가버리자. 아, 근데 2.0과 3.0의 차이가 뭐예요? 반도체 3.0은 재료가 달라져요. 재료가. 지금 쓰는 이런 QSI, 그 규소가 아니고요. 탄소, 섬유, 이런 재료를 주로 쓰는 건데, 그 모든 면에서 뭐 속도라든가, 전도라든가, 안정성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이 아예 그러면 3.0으로 가자. 이제 화웨이가 그 선두로 서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냐는 아무도 답해줄 수 없는 그렇죠. 미래의 문제예요. 문제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모택동 시대에 전 세계가 중국을 봉쇄했어요. 지금 북한처럼. 그래서 그 소련도 떠나갔고요. 기술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중국이 그때 우주 실험에 성공하잖아요. 핵을 만들고 아무 다 그냥 다 끊고 정말 배고프고 아무것도 돈도 없는 시대에 우주 과학에서 성공해요. 핵도 성공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란 게 결국 신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때 모택동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구전으로 가자. 지구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후퇴할 때는 후퇴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 한대 얻어 맞았잖아요. 이럴 때길 쓰고 달려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맞았어. 우리가 전략적으로 철수하자. 그냥 없는 존재처럼 있자. 대신에 힘을 기르는 거죠. 힘을 걸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이겨내자. 그래서 지금 또 중국이 그 전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안 되잖아요. 모든 기술에서 때리면 그냥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확실하게 지구전으로 가죠, 이제부터는. 그리고 확실하게 전 군대와 군대 기술, 과학 기술, 그리고 해외에 있는 화교 과학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미국, 특히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중국, 원래 중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유학해서 미국에 남아서 살던 중국 과학자들 있잖아요. 다 불러들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술을 만들어 달라. 지금 그렇게 실제 사례가 생겼어요. 지금 북경에서 AI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북경에서. AI 북경시 인공지능 통신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연구원의 원장이 누가 오냐면 지금 미국에서 UCLA에서 교수하는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AI 과학자예요. 세계 넘버원 중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요. 모든 걸다 버리고 지금 중국에 들어와요. 와서 그 북경의 AI 연구원 원장하고 칭화대 교수로 가요. 그 이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돈으로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을 네. 이제 모신다 이거죠. 네.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중국 자체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모두 있는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을 바로 가겠다라는. 지금 그러니까 네. 다음 세대의 기술에 집중을 해서 네.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 네. 그게 다 사실 예전에 천인 계획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천인 계획.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좀 실패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그 뭐 화웨이에서도 뭐 천재소년 계획이라고 뭐 이렇게 맞아요. 했다고. 맞아요. 예. 저, 화웨이 천재소년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공대생 비롯 졸업들 가운데서 학부생, 공대 학부생들 가운데서 우리 원화로 중국 돈으로 한 200만, 200만, 여기 돈 한 4억이 되잖아요. 연봉? 예. 와. 그렇게 주면서 학부 졸업생을 특히 어느 쪽 애들이라면 AI 쪽 컴퓨터, 컴퓨터 공학 이런 쪽 애들을 바로 그냥 엄청난 돈으로 스카우트 해가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걔네들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인 계획은 말하자면 되게 길어요. 저도 전인 계획 오퍼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저는 금융 쪽. 왜냐면 옛날에 금융하는 사람들이 안 돌아갔어요. 뭔가 천인 계획이라는 게 말 그대로 천명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숫자? 상징적인 숫자. 그래서 해외에서 중국이 필요한 산업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을 뽑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조건으로. 어떤 오퍼 받았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저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주고요. 가족을 다 허고 주고요. 그리고 집도 이런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앞마당이 엄청 별장처럼 큰 집을 줘요. 그리고 연봉이 일단 세고요. 그리고 금융은 또 더 그랬어요. 왜냐면 금융 사람도 당시에는 안 갔어요. 왜냐면 금융은 해외에서 돈을 몇십억씩 버는데 누가 가요? 금융 쪽은? 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원래 갔어야 되는데 한국은 20년 하고 지금 연봉이 변하지 않거든요. 한국은 20년 전하고 지금 교수들이 월급이 안 변해요. 언제 오퍼 받으셨는데 몇 년에? 2010년? 2010년 네, 전이네. 네, 10년, 네. 11년. 야, 그때 그 오퍼 받았으면 지금 중국의 또 핵심 인재로서 또 그때면 또 달라졌죠. 뭐라고 해야죠. 그때는 다른 인생이죠. 그거는 가서 중국 교수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중국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또 중국 쪽 금융 사이드를 하겠죠. 저 우리 교수님 연봉 좀 높여드려야 되겠네. 여기서부터 높이죠. 아, 그럴까요? 네. 알았어요.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요즘에 돈을 너무 찍어내서 돈값이 없는데. 그 이거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어려운 거? 중소사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어려워요. 세미나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세미나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 온라인 쪽으로 전환이 되고. 근데 저는 재난금 못 받아요. 외국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그 외국인들한테 재난금 안 줘서 인권 벌금 받았어요. 인권위원회에서. 아. 서울시를 벌금에 징벌 줬어요. 인권 차별이라고. 그래서 그 외국인들 다 주기로 했어요. 외국인들을. 근데 저는 안 된대요. 왜 안 된지 알아요? 그게 소득 수준이 있는데. 소득이 높아서. 네, 저는 그 소득이 안 들어가서 저는 안 된대요. 아니, 그럼 아예 또 우리 교수님이 또 천인 계획에 뽑히셨는데 그 아니 코로나를 코로나가 저를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저를 왜 안 주냐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이제 중국 수출량이 41%가 넘는다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지금 화웨이 제재, 그 다음에 화웨이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번에 또 뭐, 저 뭐죠? SMIC에 대한 제재도 곧 일어날 거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세계 이 반도체 이 수급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네, 제재가 변하죠. 네. 일단은 이래요. 그 화웨이 일단 됐고요, 제재가. 그리고 SMIC 블랙리스트에 지금 올리겠다라고 계속 위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하고 SK는 원래 주 거래처가 화웨이였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지금 그 부분을 어서 매출이 뭐 일어나니까 글로벌에 다른 지역에서 그 매출을 메워야 돼요. 그럼 그게 뭐가 있냐 이러면 쇼미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을 되게 해외에서 많이 팔려요. 쇼미 핸드폰이. 그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그 중국의 오퍼라든가 비보라든가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미국계나 유럽계나 얘네들을 고객을 뚫어야 되겠죠. 근데 메우기 힘들 거예요. 중국처럼 14억 시장이 어디 있어요? 한계예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기술 있는 애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뜻은 확실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한국도 앉아서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영국의 그 암 인수했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국에 허가가 나야 되죠. 네, 일단 허가 나야 되고 두 번째 중국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동의를 무조건 안 해주겠죠? 암홀딩스가 중국계인가요? 아니, 중국 법인도 있는데 그게 본사는 영국 거잖아요. 네. 영국인데 엔비디아가 영국 거 인수해요. 선정위가 갖고 있던 게 영국 법인이에요. 중국 법인도 있어요. 근데 영국 법인을 인수하는데 문제는 영국 법인을 인수해도 중국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 나라별로 반독점 경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매출이 중국 법인이래요. 중국에서 매출이 4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인수할 때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이건 국제 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2015년도에 퀄컴이 인수를 하려다가 중국이 동의 안 해서 인수를 못한 사례가 있어요. 중국하고는 어떤 국적 소유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예. 팔기 위해서는 여기서 예, 매출이 중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4억 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그 중국의 반독점 경제법 그게 그 법에 의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인수합병할 때 왜냐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동의를 안 해서 퀄컴이 실패했거든요. 인수합병을 이번에도 똑같아요. 중국이 동의할 리가 없겠죠. 100% 반대겠죠. 그래서 꼭 된다 보장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그 엔비디아는 그래픽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GPU. 예. 그다음에 이 ARM은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설계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데 이제 미국 회사가 인수합병해버리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대하는 자세를 보세요. 그러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 또 기술을 더 강해 더 중요한 기술을 갖고 가는 거잖아. 모바일 칩 설계는 인텔이 아니라 ARM이거든요. PC 설계는 인텔이 넘버원. 근데 모바일 칩 설계는 ARM이 1위예요. 근데 앞으로는 5 시대는 모바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업을 미국이 인수해버린 거예요. 그럼 미국이 이제는 더 무기를 장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조금만 들으면 지금 중국을 대하던 식으로 바로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지금은 암 인수라도 엔비디아는 안 그런다고 해요. 만약에 트럼프가 요구하면 엔비디아가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중립적 위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다른 나 똑같아. 이제부터 만약에 그게 인수 성공된 즉시 한국도 전략을 빨리 기술 밸류 체인에서 자국화를 더 빨리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지금은 아무 문제가 네. 없지만 어느 날 그 무역 분쟁 같은 당연하죠. 게 벌어졌을 때 네. 이것으로 무기가 되면 무기로 네. 이제 변질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한국은 중국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내 중국하고 분명히 하지 말랬는데 왜 했어 이러고 또 동원할 거래 기술적인 제재를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일단 근데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가 내 같은 문제, 내가 문제 됐든 내가 가서 이럴 거야. 야, 트럼프, 네가 우리는 경제로 중국하고 관계해서 먹고 사는데, 미국, 우리가 중국하고 안 하는 걸 네가 사줄 거야? 네가 안 사주면서 하지 말라는 거 말이 돼. 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 됐든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런 날을. 왜 우리는 어차피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영원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항상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니까 우리는 빨리 핵심 기술을 지금부터 빨리 개발 10년 이내에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라는 거죠. 냉정한 국제 외교 그렇죠. 질서에서는. 뭐.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우리가 지켜보시면 그냥 사람 간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국가 간의 관계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보통 부부들이 네. 처음에 사랑하고 뭐 결혼하고 이럴 땐 정말 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원수가 되잖아요. 서로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뭐 헤어지지 않아도 같이 살아도 같이 한 공간에 살아도 안 보고 사는 사람 많대요. 50%래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혼자 사는 게 아니 혼자 사는 게 그래서 혼자 살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 국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주가가 뭐 6만 원, 8만 원 넘어서면서 약간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추세를 보시나요? 저는 삼성전자는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전문가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삼성전자를 너무 사랑해요. 돈 벌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자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미래에 경쟁함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기술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예? 이제 말한 제가 말 앞에서 그런 밸류체인에서 어떤 키 밸류체인을 내가 갖고 가려면 할수 있는 기업이 손가락 안에 몇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누구겠어요? 그리고 제 보기엔 지금 이재용 이런 분들은 잠을 못잘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네. 잘못잘것 같아요. 이분들은 다알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지금 알 거라면.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만약에 한국이 삼성이 못한다 하면 다른 주식이 또 있을까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하이닉스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길게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단기적인 어떤 경제 상황들은 좀 터부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뭐 괜찮다. 저도 지금 부동산 지금 아직 팔리지 않았는데 팔면은 그냥 연금에 드는 것처럼 살려고요. 삼성전자. 예. 아, 네. 연금 드는 개념으로. 연금.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ICT 빅테크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IBM도 되게 지금 사실 부진 안 좋거든요. 주가 흐름이. IBM이 엉망이에요, 지금. 근데 걔네 배당 수익률이 5.5% 넘어요. 배당 수익률이. 주가는 엉망인데. 근데 배당 수익률이 5%예요. 뭐 요새 미국 기업들은 저 대출 받아서 그거 준다면서요? 뭘 배당이요? 예, 네, 아, 맞아. 배당. 왜냐면 내가 그때 말씀 우리가 파이낸스 이런 쪽으로 보면 배당은 줄이지 못해요. 한번준 다음에. 왜냐면 줄이면 그 기업이 엄청난 마이너스 시그널이에요. 내가 올해 4% 줬다 그러면 내년도 4% 줘야 아 얘가 문제없구나 이런 느낌이지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갑자기 4월 좋은데 2주 이러면 시장에 그 주가가 아 대폭락해요. 얘네 뭔가 어려운가 예, 보다. 그게 배당의 시그널 효과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배당 이론에서 그게 아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까지 하면서 배당을 주는 거군요. 예, 그래서 배당을 잘안 올려줘요. 그래서. 왜냐면 쉽게 올리기 힘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쨌건 주변 상황 이런 거 상관없이 미래는 좀 밝다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삼성전자만? 응원해야죠. 아니, 예, 저기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밝은 것 같네요. 분위기가. 알겠습니다.